잠깐만. 정유아, 그 건립의 오방기진 갖고 와봐. 너는 카메라에 안 나오게 거기 뒤에 서서 이 친구 머리 위에서 세 번만 둘러서 걷어줘봐. 뽑아봐봐. 두 개. 내가 그냥 이 깃발만 여기다 이렇게 요 일로 이렇게 하죠. 요 깃발이 두 개가 나왔거든. 네. 갖다 꼽아놔. 젊은 청춘 여자. 하나 둘. 너한테 붙어 있다는 거 너도 안다는데. 너 네 정신으로 사냐? 그렇게 뭐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편이 아니야. 뭐하고 싶어? 내가. 난 주장신이 할머니셔. 굉장히 그 여자들이 그런 거 안 하는 거 막 그런 거 굉장히 잘 봐. 냄새도 그렇고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런 냄새도 그런 쪽에 되게 잘 보는데 너 너무 물란해. 너무 더러. 알겠니? 근데 그게 네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한테 따라 붙어 있는 게 조상끼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물어볼게. 성생활이 너 정말 건전하냐? 저 성생활을 안 한 지 오래돼. 네가 근데 아, 오래됐는데 왜 근데 자꾸 그게 좀 지저분하게 나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예전에. 그리고 너한테 빙이라고 하지. 그렇게 젊어서 간 죽은 여자 둘이 붙어 있어. 그래서 가끔 네가 좀 4차원적인 얘기. 그런데 네가 무슨 결혼했어? 아니. 안 한 거야? 아니면 뭐 나를 잡았다 파혼이 된 거야? 그렇게까지 깊이 간 적이 없어요. 가고 싶긴 해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뭐겠어? 왜 그럴 것 같아? 오늘 궁금해서 온 이유가 뭐야? 뭐가 궁금한 거야? 그냥 앞으로 제가 계획도 솔직히 없고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일은 어차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든요. 네가 지금 네 나이에 아르바이트 할 나이는 아니지, 그치? 그쵸. 근데 이제 전문적인 그런 것도 없어서 일단 되는 대로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이도 이제 계속 가는 데 술 먹지 말어. 술은 지금 이제 많이 안. 왜냐면은 그 많이가 아니라 너는 한 잔도 먹지 말아야 돼. 왜냐면 넌 술을 먹으면 네 스스로 컨트롤이 더 안 돼. 더 무기력해지고. 성씨가 뭐 외할머니라고 그러는데 외할머니 쪽이가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신적인 게, 무속적인 게 굉장히 강해. 너는 일반이라고 결혼 못해. 쉬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듣지는 말어. 일반인 삶을 갖다가 일반적인 여자로서 삶을 그리지는 말어. 내가 오늘 좀 독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야 네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제대로 갈 거야.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렇다고 해서 꼭 무속인이나 불교가 이쪽이 아니더라도 막 뭐 이렇게 권사, 집사가 됐건 뭐 전도사가 됐건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신의 기운 또 그리고 신 아닌데도 신 행세를 하는 그런 너를 컨트롤해 줄 사람이 만나라는 거야. 알겠니? 네 스스로도 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도 모르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도 모르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도 네가 네 스스로 평가를 못해. 그래도 너를 갖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소일거리라도 하고는 있지만 37이면 지금
학부형이 돼 있던가, 그치? 지금 애들을 갖다가 중학교, 초등학교 그걸 걱정하고 있어야 나의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주위에 사람도 없어 거기다가 또. 맨 사람 만나봤자 네가 밥 사, 돈도 없는 게 네가 밥 사주고 술 사줄 사람만 있지 네가 너한테 사줄 사람도 없단 말이지. 가장 큰 거는 신적인 게 너무 바람이 세다는 거. 그리고 넌 무당 쪽으로도 가지도 말어. 이유는 하나야. 선신은 내 몸이 깨끗했을 때 선신이 내려지는 거야. 그게 과거가 됐건 지금 진행 중이가 됐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결혼, 일반적인 삶, 37살 먹은 사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절대로 그게 남 얘기지 너의 얘기가 아니야. 이해가? 가만 생각해봐. 네가 알던 37살들, 너의 친구들, 뭐 고등학교 뭐 모든 친구들이 네하고 정말 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네 나이에 남편 아니면 너가 또 일이 있고 아이들 키워가면서 대부분 이렇게 통떨어진 삶을 살잖아. 왜냐는 거지. 왜 그러냐는 거지. 가장 큰 거는 선대부터 부모님부터 그런 건 잘못된 삶을 사신 거거든.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당신들 뜻대로는 못 사셨을 거야. 못 살고 계시고. 그게 너한테까지도 내려와 있잖아. 이유는 간단해. 근데 정말 신을 섬김에도 하나 굴복이 없는 그런 집안이야, 너희 집안이. 너도 마찬가지야. 근데 너는 무당하지 말라고. 일단 선신들이 안 내려질 거야. 넌 무당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야. 근데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뭐 하느냐고, 가장 간단하게 내가 첫 번째로 팁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오늘 가면서 꼭 집에 가서 그거 해. 너희 집안에는 안 좋은 기운이 네가 있는 곳에 너무 많아. 누구랑 사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셔? 소띠. 61년생. 엄마는? 엄마는 60년생. 쥐띠. 그러니까 너희 엄마 아버지도 법사와 박수, 나는 박수무당이잖아. 내가 법문을 하고 경을 하게 되면 내가 법사라는 거거든. 너희 아버님은 법사, 너희 엄마는 보살, 무당. 그런 두 사람이 사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 자체도 좋을 날이 하루도 없지. 삐걱삐걱 시끌시끌. 아빠가 한마디 하면 엄마는 열마디 해야 되는 거고, 넌 아빠 엄마가 열마디 하면 너는 또 20마디 해야 되는 거고, 네가 딸이자 네가 막 꽁지인데 네가 왕이 되고 있고. 웃기는 집은 어떻게 보면 너희 집은 콩가루잖아. 이게 왜 그러냐는 거지. 왜 일반 가정집 같지 않고 왜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 신이 너무 풍파가 세. 근데 눌러놓은 세월이 신이 너무도 강해서 신들이 작용하는 것보다 허주가 더 작용을 한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술 같은 것도 먹지 말라는 거야. 네가 컨트롤이 안 돼. 지금이야 네가 조금 덜 먹고 줄였다고는 하지만 한 잔도 먹지 말아야 돼. 아버지 무슨 일 하셔? 엄마는 뭐 청소년역 같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빗자루 몽댕이가 보여? 무슨 일이야, 네 엄마? 옆에서 도와줘요. 자요. 너 형제간이 어떻게 돼? 남동생 한 명 있어. 동생은 몇 살? 토끼띠. 두 살 어려요. 35? 참 내 식구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아웅다웅한 거 없다. 오손도손 해야 되는데 아웅다웅이 좀 맞을 거고. 정말 궁금한 게 뭐야? 정말 결혼이고 일반적으로 여자로 살 수 있겠는가?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 어차피 지금 뭐 일반적인 여자로 살고 있긴 하니까. 너는 나이 37인데 능력도 없고 어떻게 몸뚱아리가... 난 그래가지고...
근데 너희 엄마는 또 씨알도 안 먹히는 게 너희 엄마 손잡고 어디 가서 좀 너 그 뭐 중랑구 그쪽에서 왔다고 그랬잖아. 면목동 쪽 그 사가장길 막 뒤 3층 같은데 이런 무당집 정말 많거든. 어디 봤어요. 그런 데 가서 엄마 손잡고 한번 가서 거기 가서 뭐 좀 하라고 하자고 하면은 좀 그러고 좀 살아. 난 너희 엄마가 참 욕을 해주고 싶은 게 세상에 신도 없다야. 부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모도 없고 당신 자체가 신이란 말이야. 너희 엄마가 너무 강해. 진짜 가서 부처를 섬긴다면은 부처를 제대로 섬기고 성모를 예수로 섬기면 정말 섬기고 다 좋지만 조상 좀 정말 가서 좀 섬기시라고 그래. 어디 그 엄마랑 같이 가서 오늘 너 혼자 두고 왔잖아. 엄마랑 같이 어디 손잡고 가서 거기서 점 좀 보고 거기서 뭐 좀 하라고 하면은 꼭 좀 그러고 살아라. 왜 당신 딸이 이러고 있고 잘 안 풀리고 있고 뭐 하고 있으면 좀 제대로 좀 지금 니네 엄마 스스로가 정말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양반인데 너희 엄마 야무지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계시잖아. 독하게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엄마가 그렇게 노력하시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욕할 부분이 아니지. 조상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너희 엄마부터 삼촌의 준하거든. 나 같은 사람의 준하거든. 그렇지 않음이 그게 잘못된 거야. 너희 엄마는 부채방을 들어도 손색이 없어.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교회...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거야. 신을 조상을 정말 잘 섬기고 살아도 모자란 사람들이 어디 예배당이야. 그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더 보자. 그럼 엄마 아빠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그렇게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좋다고 진짜로 너도 가보지 그랬어. 저는 가 어렸을 때는 갔는데 지금은 너희 엄마 자체가 부채방을 든 다시 말해서 무당이 돼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분명히 계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찬양할 부분이 아니라고. 나처럼 삼촌처럼 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해야 될 그런 기운이 너한테까지 전해진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가씨로 못 살아왔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가씨에서 이제 좀 있으면 아줌마 지금은 원래 너 아줌마 소리 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못 살고 있고 네 남동생 걔는 그나마 네보단 좀 낫다. 사람 구실하고 그래도 아들로 구실을 하는데 그러면 꼴랑 자식도 많지도 않고 꼴로 남매 돕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그 기운이 너희 엄마 아빠한테 죄를 묻는다면 너가 안 풀리고 있고 네가 안 되는 걸로 벌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지? 믿음이고 종교생활을 하시는 건 정말 좋은데 좀 맞는 쪽이에요. 우리가 맞는 옷을 입어야지 편안하고 활동적이잖아. 불편하고 안 맞는 옷을 입으면은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나부터 불편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형국이라고. 그리고 3-4년 전에 네가 한번 제대로 미쳤을 거다. 거의 남들이 보면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남이 보면 미친년 소리 들리는 게 네가 3-4년 전에 부쩍 그게 심했을 거라고. 너한테는 정말 좀 안 좋은 나쁜 것들이 좀 있어. 지금도 네 몸에 걔 좀 쏙 빼내가지고 확 좋은 데 가라고 천도해주고 그래야만 네가 진짜 옳은 생각, 옳은 기준, 옳은 판단을 가지고 네가 살 수 있을 거예요. 애기가 됐건 처녀 귀신이 됐건 뭐가 됐건 너한테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게 빼내야 된다고. 너는 그런 거 잘 못 느끼잖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아까 걔는 너가 안 돼. 또 궁금한 건 남자 생각 되게 날 텐데 어떻게 참고 견디냐 너? 지금은 약간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생각나는 거 때가 아닐 거 같거든. 그게 이성적으로 지극히는 이성적이지 않거든 그쪽으로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존재가 이렇게 발동이 돼. 그러니까 조상귀가 조상이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게 한진 그런 여자 연가가 분명히 너한테 와 있어. 그래서 너도 가끔 이성적으로 이게 안 되고 어디 영화의 한 장면, 좀 야한 영화의 한 장면 그런 쪽으로 그런 게 자꾸 보여서 지금 내가 삼촌 총각이라고. 그래서 내가 막 헷갈려서 그러는 거야. 알겠냐? 뭔 뜻인지는 뭐 나이가 어렸지? 모르겠어요. 말이 어려워서. 제가 지극히 네가 네 혼자 판단을 못 한다는 거지.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아, 예, 뭐 제가 제 스스로가 뭔가 또 다른 존재가 너한테 와 있어서. 알겠지? 또 궁금한 건. 그리고 금년에 정말 또 거기다 엎친 데 겹친 대로 정말 네가 47까지 쓸 수 있는 큰 운이 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네가 좀 더 안 좋게. 부탁 하나 하자. 너 생일이 음력으로 몇 월이냐? 7월 24일. 여름만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네 스스로 못된 생각도 가끔씩 들어. 못된 생각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할까, 저렇게 살면 뭐 할까, 그런 자괴감 같은 게 굉장히 세질 거예요, 갈수록 더.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날 따뜻해지고 더워지면은 그 생각이 또 들어올 거야. 잘 견뎌내고 이겨내. 그럴 때 생각 들 때마다 집에만 들어가 있지 말고 운동하고 몸 관리하고, 어? 돈 꼭 벌라고 하지 말고 뭐 피트니스 클럽이라도 끊고 나가서 몸 관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가 누가 너를 갖다 보겠어, 그치? 얼굴도 이쁜 게 몸만 조금만 관리하면 지금 돼지가 돼 있잖아. 몸 관리 조금만 하고 그러면 들고 날 때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야 벌이 꼬일 거 아니야. 안 그래? 머리도 길고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몸만 좀 만들고 네 스스로가 밝게 맑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이라는 게 나도 삼촌도 쪄있다만 우리가 몸이 가벼워지면은 생각 자체도 굉장히 맑아져.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조금 빠진 거라서 많이 밝아질까. 이게 지금 많이 빠진 거야? 상태 아주 그냥 개차반이었구나 너. 아니 너무 저,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 와가지고 진짜 너무 그냥 집에 박혀 있었어요. 경남 쪽에 가 있었어? 전라도요. 어, 전라도 어디? 광주 이쪽으로. 아, 전라도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니라는 존재가 망가진 거야. 제대로 알겠니? 일반적인 삶에서 너무 벗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보고. 그래서 남은 게 뭐야?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저는 잡기잡심만 그때 다 잔뜩 붓고 몸땡이는 돼지가 되고. 애완견이 말이다, 예쁘고 털 예쁘게 이렇게 미용해놓으면 되게 예쁘잖아. 근데 애완견이 배가 땅에 끌리고 돼지가 돼 있으면 그게 이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갖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아르바이트하고 일 다니려고 하지 말고 운동이나 해가지고 피트니스 클럽 뭐가 됐건 그런 거에서 네 몸을 좀 만들어. 몸 만들다 보면 옳은 생각, 옳은 정신 들을 거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든 해보든지. 저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빼가지고 일을 다시 하려고 가려고. 너 그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미친년 하는 일 아니야 그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왜 그런 일을? 그 뭐 내세울 일이야 그게? 너 그거 하면서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몸도 뭐 절단이 난 거고 뭐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다. 왜 그런 거는 뭐 무슨 일인데? 좀 유흥이나 그런 쪽 아니니? 하지 마. 그쪽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 편하고 비하는 건 아닌데 왜 그쪽 아니고 다른 쪽도 찾아보면 될 거고 왜 그쪽으로만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들을 욕하고 싶다고. 주일마다 가가지고 예배당 가서 십일조 내고 뭐하고 뭐하고 하겠지. 물론 그 기도 속에는 너 잘되라고 기도해주는 것도 있겠지. 그럼 당신 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 직업들을 다 욕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게 야, 이 새끼야 이쁘게 태어났으면 엄마가 돼봐야 될 거 아니야.
소방이라는 것도 가져봐야 될 거 아니오. 네가 나처럼 신을 섬기는 무당도 아니면서 네가 왜 그러고 살아야 돼. 대도는 맨날 개새끼나 끌어안고 씨. 개새끼한테 하소연하고 하면 들어주대? 어. 간식이나 달래지 씨. 제발 그런 얘기는 돼. 그런 일은 다시도 생각하지 몸 빼서 몸 만들어도 그걸 하라는 그것이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몸만 그렇게 갖추고 하고 어디서 아르바이트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보면은 정말 괜찮은 놈 많나. 일반적인 여자들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자꾸 그 몸 만들어가지고 옛날 살 그거. 아니 근데 굳이 그거를 만들어야지. 지금도 소개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지금 돼지가 돼 있는데 뭐 그래? 하긴 뭐 좋다고는 하겠다 그래도. 남들이 보면 완전 씹돼지인 줄 알 거야. 그 새끼들 다 입을 찢어버려야지. 야 대놓고 너한테 아 이제 10대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완전 뭐 120kg 돼지. 너 어차피 안 보여. 너 누군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그랬나? 아니 지금도 뺀 거에 이만큼이라니까 아니, 하는 얘기야. 더 만들어. 아 예 당연히 만들어서 당연히 제발 그래야지. 그 옛날 그 네가 할 줄 아는 거 그런 그거 할 줄은 그거 밖에 없었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근데 하고 싶 게 왜냐면 그게 또 있어. 너가 그 하면서 잘하는 게 그거 하면서 네. 네가 만끽도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몇 년이나 하겠냐? 우리에게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있을까? 어, 이미 젊음 다 지나갔는데. 37 이씨. 너보다 14살이나 많거든. 별 차이 안 나네. 별 차이 안 나? 네. 어차피 귀하게 오는 삶, 귀하게 살다 가자. 응? 너까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정말 다른 거에서도 네가 잘하는 걸 네가 못 느껴봤으니까 그쪽을 가는 거야. 다른 거에서도 충분히 잘해. 그리고 아, 엄마한테 되지도 않겠구나 진짜. 구 좀 한번 하라고 하고 싶다 정말. 힘내고 용기 내라 이런 말도 못하겠다. 그치만 몸은 정말 만들어봐. 그러면 정말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이 들을 거야. 그리고 잘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일도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네 스스로 네 믿음을 갖추라고 네한테. 응? 쉬운 말로 여름철 되면 길거리에서 하다못해 뭐 아이스크림 네가 아이스크림에도 팔망정 뭐라도 그런 거 너도 잘할 수 있다고. 남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만 그 화려한 불빛 속에 야한 불빛 속에 그런 데만 네가 빛이 날 거란 생각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왜 다른 건 해보지도 않고 새끼 안 될 것 같아. 더러워 죽겠어 콧구멍 쑤시기 씨. 일단 가장 큰 거는 운동 열심히 해서 네. 너는 집에서 그냥 산책하고 운동할 그걸 안 빠져. 네 몸을 강하게 맡겨서 기구가 됐건 시간이 그런 데서 해야지 네 몸이 옛날로 돌아올 거야. 일단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네 옳은 생각 저런 그래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있는 것보다는 못 만들어도 그쪽 하더라도 근데 권해주긴 쉽지는 않다는 거. 내 스스로 내가 내 나를 갖다 소중하게 안 하면은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해. 내 스스로 세상에 나온 이유가 너도 분명히 있어. 소중하게 살다 가자고. 응? 아 네. 콧구멍 계속 쑤셔라. 아, 콧물이 나와. 다시. 아 들어 죽겠어. 아무튼 운까지 많이 들어와 있어. 10년 대운이 큰 운이 와 있으니까 이런 운은 네가 얼만큼 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의 기운이 발동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쓰고. 제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보내주고 싶다. 응? 로또? 그런 건 아니야. 아, 네. 그런 건 아니야. 아, 예. 아무튼 자꾸 몸이 둔해지면 네가 못된 생각 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아휴, 좀. 명품 좋아하잖아, 너. 뭐야, 그신데. 응? 그신이고 못 사는 거 없는데. 근데 좋아하잖아. 너를 명품을 만들라고 명품이라고 나는 조금만 여기서 허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만 얇아지고
응? 체중이 좀 많이 주면 난 명품이 될 거야. 그러면 너 남들도 너를 그럼 명품으로. 그럼 참가 가시겠네요. 어? 그럼 참가 가시겠어요. 난 새끼 판 접었지. 난 요거 이분들한테 장가 들었으니까 나름 판 접은 거고. 나는 결혼하려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난 결혼이 평생 못해. 그 정도는 보고 산다 내 건. 근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싶은 거야. 넌 그렇다고 신의 기운이 충만해서 무당이 될 사이즈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평탄하게 좀 살아봐. 야, 얘 콧구멍 판다. 그만하자. 아이, 들어 죽겠다. 아, 네. 가자!